우와 물었다. 야 사이즈 좋습니다. 야, 너 일단 킵다. 야생 까망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구멍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에 진짜 구멍치기 시즌이라 안 나가면 바보입니다. 딱 요맘때 딱 바다가 이렇게 됐을 때 가야 돼요. 물이 빠지면 저렇게 노란 돌들이 나오는데 저런 노란 돌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물고기가 잘 잡힐 때예요. 바로 이때 잡아야죠.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. 레고레고 띠. 아 그리고 요런 갯바위에서는 장화를 꼭 신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미끄러져서 다쳐요. 오늘의 미끼도 역시나 새우입니다. 새우. 새우가 진리입니다. 새우 쓰세요. 굉장히 좋은 구멍들이 많아 보여서 여기 한번 집중적으로 맞추셔볼게요. 얘들아, 얘기했듯이 파도를 좀 태워서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줍니다. 잡았다. 와 여러분, 이거 풀소라인 줄 알았는데 소라게네요. 자 소라게, 요게 돌돔 미끼로 그렇게 최고라고 합니다. 예, 소라게가 있다는 거 다른 물고기들도 있을 거예요. 와 포인트 좋은데. 예, 포인트 엄청 좋거든요. 어 있다. 물었다. 물었냐? 잡았다. 잡았다. 아 떨어졌네. 아 아깝다. 아 배두라치 사이즈 좋았는데. 예, 사각형 구멍 보이죠? 이거 없을 수가 없다. 이거는 없어도 넣어봐야 돼요. 궁금해서 못 참거든. 우와 잡혔다. 야 잡혀 있었네. 야 이거 배두라치 얌생이 같은 새끼들. 자 그래도 배두라치 한 마리 했습니다. 우와 힘봐. 자 얘는 좀 작으니까 살려줄게요. 잘 가라. 미끼를 살짝 넣어서 파도에 흔들어 주면. 야 이거 진짜 좋다. 이러면 구멍 깊이 들어가지. 어 뭐야 잡혔다. 와 뭐였지? 아 잡혔었는데. 후후. 아 까비. 물의 소통이. 오 방금 봤어. 시뻘건 거 봤어. 솜뱅이 같은데? 시뻘건 거 아주 큰 모습을 봤어요. 옆모습을.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네. 자 다시 한번. 우와 잡혔다. 유후. 야 여러분 볼락이에요. 볼락. 자 볼락입니다. 볼락. 요거는 작으니까 놔줄게요. 쇽. 없냐? 없으면 패스. 우와 물었다. 우와 물었다. 야 사이즈 좋습니다. 야, 너 일단 킵이다. 자 개볼락. 자 와 개볼락입니다. 개볼락 사이즈 괜찮죠? 요것도 킵. 들어가. 여기가 포인트네. 여기 돌 사이 넣어볼. 나와라. 오이씨 뭐야 문어야? 여기 문어도 있어요. 그래서 문어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. 나와라. 오이 물었다. 물었다. 한 마리 더. 야 솜뱅이다. 솜뱅이. 솜뱅이는 놔줄게요. 작으니까. 솜뱅아 잘가. 예, 돌 밑에 있겠지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. 우와 있네. 야 컸는데. 야 이번 있지. 좋았는데. 와 아깝다. 아 있네. 여기 좋은 포인트였네. 잡았다. 야 개볼라. 여기 별게 다 있구나. 좀 사이즈 작아요. 근데 얘 개불락이 너 작으니까 살려줄게. 잘가. 뿅. 또 여기 그냥 해볼게요. 여기가 물의 흐름이 좋아서 있다. 잡았습니다. 대라치. 자 요것도 좀 사이즈 애매하니까 놔줄게요. 하나 둘 뿅. 또 뭐가 있나 볼까. 아 이거 낚시. 요거 완전 구멍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낚시랑 비슷한데요. 물었다. 르난 나온다. 빼주고 작으니까 방패. 내가 하나. 지금 세 마리째 나왔는데. 오 또 있네. 아 미쳤는데. 이게 뭐야 마법 같아 여기. 우와 잡았다. 우와 잡았다. 야 좀 더 사이즈 좋아졌어. 점점 좋아져 사이즈. 야 몇 번만 더 하면 큰 사이즈도 나오겠는데. 얘도 일단 방생. 좀 애매하니까 방생병. 자 잡혀라. 우와 하하 또 한 마리 잡았다. 히히. 아이고 야 얘도 작으니까 살려줄게요. 제가 오 잡혔다.
야, 하! 야, 쏨뱅이, 쏨뱅이. 야, 쏨뱅이가 있었네. 여우. 야, 근데 이 쏨뱅이 치고는 진짜 작아요. 애기 쏨뱅이. 얘는 나중에 쓴다. 잘 가라. 지금 물 들어올 때라서 그런가? 지금 여기서 잡혔거든요.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. 오! 우와! 하! 또 잡았다. 야, 이번에 크다. 후후, 후후. 야, 너 육지로, 육지로. 이야,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. 개불러. 요, 킵. 들어가 있어. 넣었어. 야, 야, 나. 아, 물면 돼, 안 돼. 오, 아, 머리, 뭐야. 머리 왜 이래. 오, 좋아요. 한 번 더 해볼게요. 허허, 여기 구멍 좋아 보이는데. 야, 여기 무조건 있지, 여기. 우와! 야, 진짜 아깝다. 와, 컸는데. 아, 까비, 까비. 다시 한 번. 오늘 저녁 메뉴는 정했습니다. 회덮밥. 요 회덮밥 또 기가 막히거든요. 후후. 물어라. 물어. 오, 오. 이야! 오, 뭐야. 솔종기라는 물고기인데 등 지느러미에 여기 가시에 찔리면 독이 있어서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. 말벌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고 해요. 요거는 잘 빼가지고 살려줄게요. 잡히자마자 손으로 잡을 뻔 했는데. 큰일 날 뻔 했다. 와. 아이, 머리 왜 이래, 근데. 킹받게. 조각이나 하러. 가시죠. 레고 레고 띵. 개볼락 두 마리. 오, 이 정도면 사이즈 좋은 거예요. 요거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잘라주고요. 반을 쑥 잘라주고요. 피딱지 같은 거 보여요. 요거 가위로 깨끗하게 긁어주고요.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 껍데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돼요. 자, 이렇게 껍질을 벗겨줬고요. 칼로 살을 분리해줄게요. 자, 요런 식으로 다 손질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포를 떴고요. 물기를 쭉 짜줄게요. 쭉!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. 와, 빵이 좋아서 두 마리인데도 요만큼 나왔습니다. 좋은데?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. 자, 상추. 자, 접시에 잘 넣고 깻잎. 잘 썰어주고 잘 넣고요. 자, 오이. 자, 오이도 놔주고, 그리고 새싹 야채. 자, 이렇게 하면 준비 끝! 햇반! 요거 렌즈에 돌려줄게요. 뒤를 좀 마사지를 해준 다음, 탁! 하면, 아, 실패다. 오이 먼저, 상추, 깻잎, 새싹 야채, 그리고 대망의 회 넣어주면 됐고요. 초고추장 구워줍니다. 골골골골골골. 참기름. 참기름 조금. 아, 좋아요. 냄새 좋아. 짜라라라. 너무 맛있겠다. 젓가락으로 잘 비벼줄게요. 원래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국룰 아닙니까?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. 와, 이 새콤함이, 와, 여기 딱 때리네, 때려. 맛있다. 한잔 해야죠.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. 스마일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야, 씹히는 회맛도 진짜 끝내주는데요. 오늘 아침에 클로빙 하잖아요. 거의 다녀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. 근데 샌드위치는 금방 꺼지잖아요. 그래서 좀 배고팠었는데, 그래서 그런가? 진짜 맛있네. 사이다 왜 이렇게 맛있냐? 제가 이거 밥을 먹을 때 밥풀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깨끗하게 잘 먹었어요.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열심히 편집하고 열심히 촬영해서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봐요. 안녕.